끝맺는 마을 신들과 아 여기 좀 아, 화면 좀 끝맺는 마을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언어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에 관한 신화도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의 이야기이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타이메스트라를 살해함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는데 이 죄과 때문에 그는 아테나가 죄를 면해줄 때까지 에리니에스 또는 파테스에게 쫓겨 다녀야 했다. 메넬라우스와 헬렌의 사이의 외동딸 헤르미온의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처음에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 또는 필로스라고도 불린다와 결혼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오레스테스와 결혼했다. 또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아버지가 만난 적이 있던 마녀 키르세와 결혼했다. 그렇지만 아카이아 왕국은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리스 북부 지역의 미개인이었던 일단의 그리스인들의 새로운 침공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이 새로운 침공은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기원전 1100년경에 미케나이와 티린스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여러 지역에 정착했다. 도리아인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아카이아인들은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도리아인들은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지휘 아래 그리스에 진입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은 그리스에서 추방되었지만 그 자손들은 다시 돌아와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 그 지역들이 모두 헤라클레스의 땅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정복을 정당화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기의 신화 작가들은 헤라클레스가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정복했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 후 일부의 아카이아인들 특히 아테나인들은 그리스에 계속 남아 있었지만 다른 종족들은 소아시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본토가 도리아인들의 지배하에 야만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 그리스 본토보다 2세기가량 앞선 문명화된 도시들을 건설했다. 사실 도리아인들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스 전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신과 인간 그리고 괴물들이 아우러져 환상과 설화로 찬란한 불꽃을 피웠던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평범한 역사의 햇빛이 무덤덤한 모습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청동기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의 문학과 삶의 일부분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어의 단어들은 그 화려했던 신들과 영웅들의 시대를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 종료합니다.